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주택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잇따르는가 하면 낙찰가도 2년 전 매매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시장 경착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가 아파트. 지난달 30일 두 가구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전부 유찰됐습니다.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지난달 호가보다 4억 원 낮은 금액으로 경매에 붙여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낙찰가가 2년 전 매매가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물건이 한 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27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지난 2020년 10월 같은 면적 실거래가보다 4천만 원이 낮습니다. 현재의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아파트 경매 낙찰 가격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5.9%로 3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5.6명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고 낙찰률도 떨어졌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내몰리는 차주는 늘어나는 반면 경매로 아파트를 값싸게 마련하려는 이런 수요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주택시장 경착륙을 피할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